안녕하세요. 더 그라운츠 카페에 왔어요. 신데렐라를 테마로 꾸며놨다고 해서 구경하고 아침 먹고 가려고 왔어요. 정말 예쁘게 꾸며놨어요. 잠시 구경해보세요. 더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호주에 이렇게 꾸며놓으니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원래 공장 부지였다는데 문을 닫고 이렇게 예쁜 카페를 꾸며놨대요. 신데렐라 유리구두도 있네요. 꽃가게도 있어요. 마차까지 만들어놨어요. 디테일이 진짜 짱이네요. 예약한 카페 자리로 걸어가고 있어요. 카페 내부로 들어갈게요. 야외에 앉으려다가 너무 추워서 실내로 자리 바꿔주셨어요. Perfect. Thank you, Thank you. 저는 추워서 핫초코 시켰어요. 저는 사워도에 스매시드 아보카도 시켰어요. 이제 카페 내부 보여드릴게요. 커피 볶는 기계 디스플레이 해놨고요. 규모가 진짜 커요. 시드니 오시면 꼭 한번 둘러보세요. 내부 인테리어를 진짜 잘 해놨어요. 여기가 주방이에요. 카페 내부를 쭉 둘러볼게요. 디저트 냉장고 너무 예쁘죠? 이제 야외 구경할게요. 귀여운 아가들이 놀고 있네요. 야외에도 테이블이 있는데 예약 없이 앉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꼭 사진 찍고 가야 돼요. 여기 사진 찍어줘요. 카페 전체를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넓어서 다 담을 수가 없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우울하실 텐데 아름다운 꽃 보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